여기도 저기도 플라스틱 대안으로 쓰이는 종이들. 정말 종이가 대안이 되는 걸까? 플라스틱 빨대보단 종이 빨대, 비닐봉투보단 종이봉투. 이외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종이들. 재활용도 잘 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고 생분해까지 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?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은 분리배출이 잘 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? 종이팩만 보더라도 연평균 사용량 7만 톤 중 재활용되는 양은 고작 22%라고 해. 쓰레기로 버려지는 종이들은 오히려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준다고 하니 분리배출을 잘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? 먼저 종이는 다 똑같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. 종이는 크게 신문지, 책, 노트, 택배 상자와 같은 종이류와 우유, 음료팩, 종이컵과 같은 종이팩류로 구분이 돼. 종이류는 스프링과 철 종류, 상자에 붙은 테이프까지 꼭 제거해야 되고 되도록 압착하여 한 곳에 모아버리면 끝! 종이팩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다음 일반 종이류와 구분하여 마찬가지로 압축해서 한 곳에 모아버리면 끝! 이외에 다른 재질과 혼합되었거나 종이 재질이 아니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었다면 모두 일반 쓰레기에 버려주면 돼. 올바른 재활용과 재사용으로 버려지는 종이들이 줄어든다면 지구는 더 크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?